어떡해. 어떡해. 빨리 보내. 어? 강제로 보낼 방법 없어? 아, 그럼 어떡해. 아, 쟤 정말 할지도 몰라. 가둬. 어? 가두자. 안 돼. 멍한테는 어떤 강제도 안 돼. 그럼 네가 그 여자한테 실력을 써. 네가 지켜줘. 친구라면서. 알면서 왜 그래. 너나 나나 그리고 주동 실력으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. 그럼 어떡해. 너 때문이야. 왜 그런 거 들쑤셔서. 하백 죽으면 너도 내 손에 죽어. 지난번에 무라가 왕이 아닌 하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면서. 하백이 왕으로 난 건 그게 하백의 역할이기 때문이야. 왕이 아닌 하백은 존재 이유가 없게 돼. 존재 이유가 없으면 저절로 사멸하고.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. 과거에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야. 그러니 네가 하백을 위해 해줘. 네 아버지 그냥 거기 묻겠다고. 찾지 않겠다고. 그래야 하백도 살고 너도 살아. 비렴님 말론 결국 후손님이 포기하시기로 하셨다네요. 연수아. 네 말이 맞아. 널 잃을까봐 나만 생각했어. 내 기억을 갖고 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잊었었어. 그러니 너도 한 가지만 약속해줘. 네 목숨을 아끼겠다고. 내가 떠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. 네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평안할 거야. 내가 늘 돌볼게. 내가 수신이자 수국의 왕인 거 잊었어? 아버지 보러 가자. 미안해, 아빠. 미안해. 뭐라고? 어디 가셨지? 왜 이렇게 적막해?
아무 걱정하지 마. 당신이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요. 원래 우리 계획이 그랬잖아요. 지금이라도 우리 하려던 거 해요. 어디 먼저 갈까? 사랑해. 신의 은총을 내리니 아, 안 돼. 너는 틀림없이 살 것이다. 어떤 불행도 닿지 않을 것이니 내게 주어진 천수를 다 누릴 것이다. 안 돼.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남은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아. 행복. 그거 네가 제일 바라는 거였잖아. 안 된다고. 안 돼.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었어요? 처음부터 나 속이려고?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? 그냥 두고 못 가. 나 가고 나면 틀림없이 너 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.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냥 가. 내가 할 수 있어요. 내가 할 수 있다고요. 이게 뭐야. 아니 어떻게 해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. 어떻게 해. 이제 어떻게 해.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들어. 정신 차리고 가서 아버지 만나. 지금. 싫어. 빨리 가. 아버지 기다리신다. 빨리. 윤수아. 가. 내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줘. 말도 안 돼. 하베,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? 하베. 가. 아버지 기다리죠. 하베! 그냥 둬. 일단 할 일 하게. 아버지 기다려.